반려동물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좁디좁은 철창에 세 마리씩 넣어 키우고 밥, 물, 배변통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. 동물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와 흥정까지 합니다. 최소한의 동물권을 위해 제정된 법률, 동물보호법 제37조 교육. 동물 판매업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? 스냅타임이 직접 알아봤습니다. 강아지 분양하는데요. 그 동물 판매업체 종사자가 그 동물 보호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들어야 된다는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됐거든요. 이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 아, 네. 받아본 거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그러면 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세요? 아니요. 저는 직원이어서 그리고 그 뭐 보는지 안 잘 모르겠어요. 그 동물 보호 관련해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들어야 된다는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이 됐는데 네. 이것에 대해서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? 공문은 받은 것 같아요.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. 인터넷으로 본 것 같기도 하고.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를 관리하는 것은 담당 관청인데요. 관청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. 과연 그들은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? 인천 질병재과 산납부입니다. 아직 점검은 안 나가신 거죠? 점검은 솔직히 다 했는데 솔직히 그 일일이 전부 다 그 확인할 수가 없어요. 법은 만들었긴 했는데 사실상 지자체를 다 일일이 다 신경 못 써요.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민원이 들어갔거나 뭐 이제 그러면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.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, 누구도 지키지 않는 규칙.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.